백국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밴 문희정입니다. 이학범입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사실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요. 입양이나 분양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네. 게다가 기존의 반려인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네.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도 많이 늘어났어요. 맞아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입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입양 분양이 많이 늘어났고요. 반려동물 케어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확인된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데이터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나왔어요. 농정원이라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네. 여기서 코로나19를 전후로 해서 반려동물 문화 트렌드 변화를 빅데이터 분석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수 조사에서도 느꼈지만 오랫동안 많은 분량을 조사를 해야지 좀 정확한 네. 조사 결과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번 빅데이터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얼마나 많은 걸 조사했나요? 네, 2019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언론, 블로그, 카페, 커뮤니티, 트위터 등 3만 건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은 코로나 터지기 전이고요. 그렇죠. 2020년, 2021년 올해는 코로나 터진 후니까 전후가 비교가 되는 거죠. 진짜 네. 결과가 되게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네, 일단 반려동물 문화 관련된 언급량 자체가 대폭 증가를 했는데요. 2019년에는 한 9만 9,600건 정도, 2020년에는 10만 1,000건 정도였는데 네. 올해 10월에는 이미 12만 7,000건이 됐고요. 네. 올해 말까지 15만 5,000건 정도 나올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1년 만에 50% 정도 증가를 한 겁니다. 반려동물 문화와 관련된 단어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언급량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언급되는 네. 단어 자체가 좀 바뀌었거든요. 반려동물 여가와 관련된 단어들이 2019년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영화, 축제, 공연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반려동물과 같이 할 수 없는 거. 영화관에 못 가고 공연장 못 가고 하니까요. 그렇죠. 자, 근데 코로나 터진 뒤에는 이 단어들이 여행, 힐링, 관광, 캠핑 이런 걸로 바뀌었단 말이죠. 아,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걸로.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여가에 대한 언급량이 늘어났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네. 반려동물과 관련된 신조어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많이 생겼대요. 맞아요. 뭐 페펨족, 펫부싱, 뷰니멀족, 펫하우스, 펫셔리 이런 단어들이 많이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 일단 펫펨족은 네. 추정해보건데 펫 플러스 패밀리 해가지고 정말 반려동물 가족으로 여기는 거. 네. 펫부심. 나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이야. 이런 자부심. 맞아요. 예. 패캉스는 당연히 반려동물과 함께 가는 바캉스. 뷰니멀족, 펫셔리 네. 이런 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 결과를 보고 알았는데요. 아, 진짜? 네. 뷰니멀족은 뷰 플러스 애니멀의 합성어래요. 그래서 네. 자기는 반려동물 안 기르는데 반려동물 기르시는 분들이 올리는 인스타, 페이스북 이런 영상 사진을 보면서 대리만족하시는 분들을 뷰니멀족이라고 하고요. 아, 저 뷰니멀족이었네. 펫셔리는 뭐냐면 펫 플러스 럭셔리예요. 그래서 요즘에 반려동물 관련 용품이나 서비스들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하잖아요. 이런 고가의 반려동물 관련 소비 패턴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런 단어들이 언급량이 코로나 터진 이후로 확 올라갔어요. 반려동물과 관련해가지고 왠지 지평이 넓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게 네. 최근에 단계적 일상 회복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정말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혹시라도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유기동물이 늘어나진 않을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유럽에서 사실 봉쇄를 처음 시작할 때 반려동물 산책은 외출을 자유롭게 해줬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도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게 굉장히 늘었다가 최근에 단계적 일상 회복하면서 버려지는 유기동물이 엄청나게 늘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2년 동안의 코로나 상황으로 반려동물 입양 분양도 늘었고요. 반려동물 관련 이런 문화도 확산이 됐는데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이게 다시 없어지고 유기동물이 늘어날까봐 그게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일을 좀 없어야겠죠. 네. 프랑스에서는 사실 이렇게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강력한 규제 법안도 네. 만들었다는 소식이 들리던데 네. 우리나라에선 제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네. 기도합니다. 네. 오늘 위클리뱃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